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좀 미묘해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또 원희룡 전 장관과도 만나면서 본격 정치활동을 위해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권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서 한동훈 견제용의 의미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이 39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을 했죠.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책임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로 옮겼고요. 이 명품백 수사를 지휘했던 1차장 검사는 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수사를 맡은 4차장 검사는요, 수원고검 차장 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맡고 있었는데 이미 임기를 2년 채운 상황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뭐 1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채웠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뭐 교체가 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검사장에서 고검장, 검사장급으로 승진을 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승진이지만은 이들이 옮겨간 자리가 모두 일선 수사와는 거리가 먼 한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다가 이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발령받은 곳은요, 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입니다. 이곳은 직접 수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자리인데요.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법무연수원 발령을 좌천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은 이제 승진으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빚어진 데에 대한 좌천성 인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이 송 지검장이요,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상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친윤으로 분류된 송 지검장과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송경호 지검장의 경우에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학 시절부터 특수부 검사로 활동하던 시절까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친한동훈 계열로 꼽혀왔는데 그 자리에 이 찐윤 검사로 불리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이 되면서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이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송 지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로 찐윤 검사로 꼽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 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하고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후엔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인물입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손발을 맞춰왔던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이번에 수원고검 검사장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사실상 검찰 주요 요직에서 비수사부서로 옮기는 것이어서 이 역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지근거리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지 11일 만에 갑작스럽게 단행이 됐고요. 특히 이 총장이 지방 출장을 위해서 서울을 비운 사이에 전격적으로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문책성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어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원석 총장은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인사에 이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고요. 이 총장이 이 남은 지방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하고 어제 밤늦게 서울로 올라오니까 일부 언론은 이 총장이 사직까지 고심한 것 아니냐,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나서면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주어진 소명을 다 하겠다, 이렇게 거취 표명설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초간 침묵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총장 출근길 영상으로 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설 빚어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결국 아무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묵직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사실 야당에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지검장 모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비판을 가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이 총장과 송 지검장은 그 안에서도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특별히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사단 내에서도 친한동훈 라인으로 분류가 되어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분화하는, 나뉘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원석 총장 임명을 제청하면서 나왔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부직분이 추천되기를 바랍니다. 추천위원회 결과를 존중해서 잘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16년에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 그 이슈가 불거져 나온 것이 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왔던, 보도됐던, 이미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는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1차 윤한 갈등을 빚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의혹 신속하고 또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강조를 했고요. 송경호 지검장 올해 초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그런 그 수사 실무 담당 검사들의 의견을 상부에 전달을 해서 대통령실하고 아주 미묘하고 긴장된 그런 관계를 빚었다. 지금 이런 관측이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검찰 이사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또 이런 틈을 파고들어서 이번 인사 자체가 결국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민정수석 자리가 부활돼서 그 자리에 김주현 전 검사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이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이번 인사에 혹시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요, 이 민정수석실 신설과는 무관한 인사다라면서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됐었고 이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으니까 적절한 검찰 인사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김 여사 소환을 주장했던 송경호 이 지검장을 좌천을 시키고 이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찐윤 검사라고 불리는 이 이창수 지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창수 전주 지검장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열거한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